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적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제 선박이 양식장 주변을 돌며 황토를 쉴 새 없이 살포합니다. 어선들은 빠른 속도로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적조를 분산시킵니다. 고수온에 적조까지 또 발생이 돼서 어민들이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밤낮으로 지금 계속 대기하고.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해 여수시는 연일 선박 20여 척과 인력 70여 명을 동원해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여수시가 방제 작업에 쏟아부은 돈은 모두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적조 세력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지만 지자체 방제 예산은 전체 3억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적조 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24일 이후 지금까지 6천만 원을 써 예산은 20여일 지분밖에 남아있진 않습니다. 적조가 보통 두 달 정도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해성 적조로 해마다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여수 앞바다. 올해도 적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